기적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먼저 기적을 믿읍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심읍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멘. 숙명처럼 운명처럼 달라붙어서 우리를 그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요.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기적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아멘. 기적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박수 치면서 기적은 내 것이세, 기적은 내 것이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기적은 내 것이세, 내 것. 언덕 있어야 비빈다고. 아멘. 뭔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힘들어. 하나님 왜 나한테만 돈 안 줘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좋은 사람 안 붙여줘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근데 저는요, 저희 처갓집이 부자였거든요.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굉장한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연탄 공장, 무슨 엘카 사슴 목장, 뭐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딸이 셋인데 딸 사이 둘한테는 서울에 3층 저택을 사줬어. 목사인 저한테는 10원 앞은 안 줘. 그 이유는 중한테 시집 보낸 것 같이 생각해. 안 믿는 집이라. 그러면 더 미운 사람이 마누라야. 왜? 처갓집과 자기 언니들은 잘 뜯어도 오는데 막내딸인데 10원 앞은 안 가져와. 되게 미워. 그게 첫 자만 들어도 처참해져. 그 당시에 200만 원만 있으면 애를 살릴 수 있었어. 근데도 끝까지 처갓집 말 안 틀어. 그때 내가 이제 마누라를 전적으로 포기를 했어.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돈 얘기는 안 하겠다. 어렵다는 느낌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 아멘. 그 지독한 사람. 지금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아멘. 그때 당신이 돈이라도 몇 푼씩 갖다 주면 마누라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을 거다.
근데 우리 장인이 그렇게 독한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앞으로 집을 네 채를 해줬더라고요. 아멘. 근데 진짜로 쳐다도 안 봤어요. 다 처남들 주라고 그랬어요. 그거 있었으면 나는 오늘 내가 없다. 어찌됐든 정말 안 만졌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만이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 아멘.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아멘. 이 확신의 선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누구 거? 내 거. 140차에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완전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제가 약속한 대로 우리 기도원에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들을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틀, 3일 얘기도 다 못하니까. 제가 이 기도원을 인수했을 때가 국립공원으로 있었어요. 저 입구에서 돈 받았어요. 몇 퍼센트. 돈 받는 것 때문에 기도원 올 사람도 안 와. 그게 문턱이야. 그래서 제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했어. 돈 주겠다. 기도원 온다는 사람 무조건 숫자만 세고 보내라. 알아들어요? 아멘. 그럼 문턱을 없애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 여기 계곡이 좋잖아요. 국립공원 여기 남창 계곡이라고. 이 계곡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 기도원 간다고 그냥 들어와. 교회 차, 무슨 교인들 차. 여기는 3분의 1도 안 올라와. 다 계곡에서 놀다가. 매주 몇백만 원씩 갖다 줘야 돼. 숫자 체크해 놓은 거. 참 거시기한 사람들 많아요. 억울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아픔에 국립공원, 국립공원법이 그린벨트법보다 상위법이라고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도 맘 놓고 못 옮겨. 아무 건축행위 못해. 내 땅이라도 국립공원 말뚝 박아놓고 건들지도 못하게. 이 사람 참 아픔의 세월을 많이 보냈지만 제가 능력바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내가 금년 중에 풀어주겠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마을 이장을 만났어요. 저 밑에는 안 되고 이 기도원 주변만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확신이,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가서 위에서 결제가 났다. 국립공원에서 빠진다. 이 사람은 위에 굉장한 백을 가지고 있는 줄 알더라고. 굉장한 백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 근데 그 해에 풀려놓으니까 여기 정화조 이 물 같은 게 여기 계곡을 오염시키니까 이게 다 직관 처리해가지고 그게 수백억 들더라고요. 이 7, 8km를 와가지고 그 정화조 공사가. 여기는 전라북도예요. 여기 밑에는 식당은 전라남도예요. 여기는 전라북도 정읍시예요. 여기 본당이. 이 밑에는 전남 장성군인데 장성군에서는 돈이 얼마 나왔대. 근데 정읍은 안 준대. 여기만 있으니까. 날더러 찾아와서 뭐라 하잖아. 위에 결제 좀 받아주래. 이 공사를 금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된다고. 알았다고 결제 받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안 찾아온 거 보니까 다 공사 끝났거든. 벌써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 결제해 준 거지. 아멘. 그
근데 이분들은 내가 지금 굉장히 윗사람 백을 가지고 있는 줄로. 윗사람이 아니라 윗 하나님인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어찌됐든 국립공원인데 여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숙소가 없어. 여기에 사람이 못 들어와서 이 옆에 천방을 치고까지 있었는데 그 시절에 왔던 사람 손들어 봐. 알았어요. 그 시절에 숙소가 없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국립공원 주차장에다 젊은 여자 집사가 차에서 잔 거야. 오늘 내려가려다 너무 은혜가 돼서 못 가. 내일만 더 있다 가겠다. 그렇게 내일만 하다가 토요일까지 있다가 자기 집이 광주야. 광주 가가지고 그때 돈 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자기 가진 건 이거밖에 없대. 날 찾아와서 목사님 이 돈 가지고 방 만드는 데 보태주세요. 나처럼 이런 사람 없도록. 공원에서 차를 문을 닫고 자면 덥고 문을 열면 모기 같은 거 들어오는데 젊은 여자가 또 시동 걸고 티내고 있을 수도 없고 정말 고생하면서 그 한 주간을 잔 거야. 그 아픔 얘기를 하면서 방 하나 더 만드는데 보태주세요. 이게 나한테 충격이에요. 방 없어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멘. 그래서 모든 지붕 속까지 방을 만들었어. 이 위에도 방이 여름에는 닿습니다. 에어컨 달려있는 방들이 이 전체가 다 방이니까요. 어디든지 지붕 다다미방 다 만들었어. 아멘. 정말 방과 전쟁을 하던 그때에 우리 여기가 지금 기도원 본당이 있으면 여기 밑에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 밑에도 다 숙소인데 이 숙소 있는데 여기 밑에가 이제 소성전 있고 거기 밑에가 식당이 있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옆으로 방이 여섯 개가 있는데 옛날 불 때서 하던 방들이 있었어요. 여섯 개가 있는데 그 국립공원하고 전쟁하면서 한 칸씩 늘 컸어. 그래서 방이 여기가 여덟 개가 있어. 이 여덟 개 방을 지붕 고를 높여서 2층에 다다미방 8개를 만들면 16개가 돼. 그런데 이게 국립공원의 감시가 워낙 커서 매일 이 밑에 초소를 지어놓고 돌아. 야, 국립공원 공휴일날 쉬는 날 하루에 이걸 때려서 2층으로 지을 방법이 없을까? 다 깨끗이 해놓고 밖에서 조립으로 해가지고 고를 높이 해가지고 2층으로 화장실 다 딸리게 해서 16개 방을 한번 007 작전으로 해서 지어보자. 지어놓은 걸 어떻게 하겠냐 자기들이. 또 그 사이즈 그대로 하는데 2층이니까 더 잘 나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제가 우리 원목 목사 김재웅 목사한테 그 당시에 야 나한테 지금 1500만 원이 있다. 그 당시에 1500만 원이면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나는 그 돈이 돈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어마무시하게 큰 돈인 줄 알고 이 돈이면 충분히 짓고 남을 줄 알고 1500만 원이 있다. 가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아침 전에 국립공원 애들 출근하기 전에 들어와라. 그래서 내일 공휴일까지 해서 그냥 싹 지어버리자. 무슨 소린지 알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사로 보냈어요. 다 흘러내놓고. 전화가 왔어 아침에. 거기에 방 16개니까
창틀만도 몇 개고 방화문이 몇 개고 화장실 변기 세면대 다 방 딸리게 얘기하려면 건축업 두 대로 자재를 가득 싣고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입금을 안 하면 출발 안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얼마냐? 나는 1500이면 충분히 할 줄 알고 얼마냐고 물었더니 3700만 얼마요? 3700 얼마가 나와. 내가 황급해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냐? 얼마? 3700. 와, 시급했죠. 어떻게 해? 다 실어놓고 출발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능력바위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과 만나야 돼. 그래서 방에서 나와가지고 능력바위로 올라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등산객들이 한무더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등산 가방 옷 지팡이 이렇게 짚고 올라오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이 기도원 마당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몽개폭포라는 폭포가 나오고 여기로 해서 백양사로 넘어가는 등산로가 이 마당으로 돼 있고 이 계곡 옆으로 지금은 등산로를 이 뒤로 돌려서 저희 기도원에 내가 여기 말뚝박고 이 권리를 주장해갖고 못 오게 하나님의 은혜로 등산로를 국립공원에서 돌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 저희하고 싸우고 막 등산로가 안 보이던 시절이에요. 아저씨들 여기 등산로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뒤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가더라고. 뒤에 등산복도 안 입고 좀 복장이 그런 분이 화장실 좀 들려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화장실 어디냐? 그래서 그 당시 화장실은 소성전 뒤쪽으로 올라간 푸세식 우리 잠자 옛날 재래식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그게 그 밑 뒤쪽에 있었어.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 있다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보니까 집 지으려고 이렇게 터 닦아놓은 데 있잖아요. 다 헐어내고 그거 보더니 이 아저씨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모르냐고 집 짓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 괜히 인상을 찡글더니 이 밖에까지 나갔다가 다시 오더라고. 걸음이 안 떨어지는지 다시 오더니 봉투를 짜증내게 하면서 주는 거야. 짜증내면서 이게 뭐요? 아, 집 짓는 데매요? 그래. 그러면서 주고 가는 거예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 내가 어떻게 해? 그분이 간 다음에 이렇게 봉투를 보니까 2,3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알아들어? 아멘. 수표로. 그래서 내가 김재웅 목사한테 전화했어. 야! 여기 수표라 붙이기가 그래. 와서 받아가라 그래. 큰 소리 쳤어. 알아들어요? 누가 그걸 알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에 집을 다 지어버렸어. 3,700만 원에 자재. 그런데 그게 한 20년 동안을 우리 기도원의 메인 건물이 됐어. 등록실도 그 앞에 있었고 최고 좋은 방 화장실 딸리고 그 당시 이 밑에 엘림관 짓기 전입니다. 그 당시 그 건물이 우리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어. 아멘. 그나마 본당에서도 잠자던 그 시절에 그 건물이 우리 기도원의 최고 좋은 집 제일 메인 건물로 그렇게 한 20년을 버티게 만든 게 그 건물이라고. 제가 서울에서 집회하고 있었어.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살아계셨는데 90이 넘으셨는데 여기 살림 다 하고 계셔. 저희 아버님이 전화했어. 날더러 무슨 일 있어요?
놀라지 마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불났다. 뭐 했다고? 불났어. 무슨 소리예요? 누가 죽었어요? 사람은 안 다쳤는데 건물은 싹 탔다. 무슨 건물이요? 등록실 건물 다 탔다. 야,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이제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기도원에 불이 내린 것이 갈멜산에 불이 내린 거니까. 우리 기도원이 이제 열리겠네요. 내가 사람만 안 다치고 그거 탔다니까 감사한데 이게 기적의 시작이더라고. 그 건물에다가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이 안 들겠다고, 이건 무허가고 가건물이고 옛날 건물이라 들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래도 목사가 보험 설계사래. 남자분인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아,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지금 복잡하다고. 보험 들을 때까지 여기서 응답 올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그 다음 주에 오니까 금식하고 있대 계속. 야, 나는 금식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 금식이 힘들어. 근데 일주일 넘게 금식하고 있다니까 불렀어. 보험 들자고. 그래서 억지로 그분이 보험 들게 만들었는데 방이 16개야. 화장실 다 딸린 방. 보험 설계사는 그 따로 있고 또 이제 사고 처리해주는 직원이 따로 있더라고. 전주에서부터 와가지고 며칠 하면서 고민 충만하더니 날 들어 그래. 목사님,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너무 조금밖에 안 된대. 조금이 얼마요? 그랬더니 1억 4천밖에 안 준대. 알아들어? 얼마에 지었는지 첫째 묻지 말라고. 그게 보험금이 나와가지고 이 엘링만을 짓는데 기초자금이 될 줄. 바로 그때 국립공원에서 풀려가지고 건축할 수 있게. 아멘. 하나님 만들어 주셔갖고. 이, 만약요, 이 기도원이 여기 있으면 기차가 여기 겨우 들어와. 지금은 그 자리에다 소나무 심고 좀 넓게 해놨잖아, 그 공터로. 아멘. 만약 이거 불 안 났으면 나는 아까워서 절대 안 얼어. 지금도 쓰고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정리를 딱 해주고 이해가 되나. 그거로 인해서 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생각해보니까 박수 칠 일이요? 네.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하나님께 치는 게 좋겠다. 인색 쬐쬐 찬란하게 쳐도 되겠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한번 열린 하늘문 닫혀지지 말게 합시다. 시작. 한번 열려진 하늘문 관리 잘해야 돼. 닫혀지지 않게 살아요. 아멘. 감사 영광을 돌리면 열려지게 돼 있고. 아멘. 어찌됐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자, 놀랍고 그리고 만약 여기가 국립공원이 아니었어, 계속 여기서 지금 이 건물을 새로 지려고 했던 것으로 그때 밀고 나갔더라면 절대 기도원은, 다른 기도원은 생길 리가 없어. 근데 여기서 규제를 하고 그 당시에 못 짓게 하니까 대전을. 알아들어요? 한이 맺혀갖고. 그렇게 하다가 산청으로 확산되고 이게 열려지는 과정이. 하, 참 놀라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멘. 이제 대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멀다. 남경산이 경기도 광주에서 오가는 길이, 제가 20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대전쯤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가까운 줄 알고. 가깝지, 딱 절반이니까. 되게 신나하더라고, 그거 찾아놓고. 그래서 했는데, 주말이 금요일부터로 확장되면서, 금요 집회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어, 교구별로 내려오는데. 다 끝날 무렵에 들어오고, 항상 차가 막히니까. 그래서 또, 건지함을 열게 된 거고. 아멘. 이해가 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아홉 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만 얘기하겠어요. 두 손 들어요. 6시 돼.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내가 기적의 현장에 왔사오니 이 역사를 맛보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것은 기적을 행할 자여라는 뜻이에요. 기적을 행할 자여.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기적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